안녕하세요. 방수좌단구TV 김원섭입니다. 자, 대대에서 3쿠션을 치기 위해서 무조건 처음으로 알아야 되는 시스템이 바로 하프 시스템이죠. 자, 이 하프 시스템 아시는 분들 엄청 많을 수 있지만 방수조와 최신 버전으로 제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 하프 시스템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1득점 하러 가 봅시다. 자, 하프 시스템 일단 빠르게 한번 알아볼게요. 내공 출발값, 숫자값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가 10, 20, 30, 40, 50, 60, 70, 80이 됩니다. 자, 10씩 늘죠. 한 레일에 우리 점이 가운데 7개 있고 총 하면 9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0부터 출발해서 10씩 늘어나는 거예요. 원쿠션 지점도 출발값과 동일합니다. 10, 20, 30, 40, 50, 60, 70. 뭐 80이 되겠죠? 80을 칠 일은 없죠. 자, 하프 시스템은 내공 출발값에서 출발값이 80이면 절반인 뭐 40을 치면 코너로 가고, 70일 때는 뭐 35, 반을 치면 코너로 가고, 그리고 40일 때는 20을 치면 코너로 가는, 제로로 가는 포인트를, 이제 절반의 포인트를 잇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이때 당점은 무회전이겠죠, 당연히. 회전이 들어가면 회전 반응에 의해서 길어지니까 정확한 무회전. 그러니까 역회전이 들어가지 않고 정회전이 들어가지 않는 무회전. 최대한 무회전을 칠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출발 포인트별로 하나하나 시타를 다 해볼게요. 자, 처음으로 자, 10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러면 5를 겨냥하면 되겠죠? 무회전으로 한 포인트를 겨냥해서 쳐주면 코너를 향해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번에는 출발값이 20이에요. 그럼 원쿠션 지점 10을 보고 치면, 자, 프레임 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프레임 포인트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치게 되면 코너 쪽으로 와서 이렇게 코너가 돌게 돼요. 자, 이번엔 30입니다. 30은 원쿠션 15겠죠? 코너를 돌죠. 계산은 너무 간단하죠. 절반만 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40이니까 20을 보고 치면 이렇게 코너 쪽으로 가서 내공이 돌게 됩니다. 자, 이번엔 50이에요. 반대편 25를 보고 치면 되겠죠. 그러면 코너 쪽으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자, 이번엔 60입니다. 60에서 30을 보고 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코너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70입니다. 35를 보고 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코너로 들어가죠. 자, 마지막 80인데, 제 기준에는 코너가 80이 아닌 요 코너 장축에 있는 점이 80이에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이제 커진 상황이고, 공이 무회전이라도 앞으로 가려는 성질 때문에 코너나 반대편 점을 이용하면 훨씬 길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축에 있는 코너점이 8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공이 쿠션 근처에 있을 때는 포인트들을 활용해서 기준선들을 금방 찾아내기가 쉽죠. 하지만 내공이 이렇게 테이블 중앙 쪽에 위치해 있을 때는, 자,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때 빠르게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내공과 근접한 기준선들을 먼저 확인해요. 자, 60에 30이란 기준선이 있고, 50에 25란 기준선이 있죠. 지금 내공이 50에 25의 기준선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선을 활용해서, 자, 포인트를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내공까지 쭉 이동하면, 여기서 한 3포인트 정도가 이동하고, 저쪽에 한 1.5포인트 정도 이동하면 하프가 되는 겁니다. 숫자로 얘기하면 53에서 한 26.5 정도 되겠네요. 대략. 그러면 26.5. 지점을 치면 코너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뱅크샷을 한번 쳐볼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프 시스템으로 다 코너로 가지만 긴각 출발일 때는 잎사각이 커지고, 짧은 각 출발일 때는 잎사각이 좁아져요. 그럼 1, 2 족구가 이게 코너로 가면 맞는 배치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은 20에 있죠. 20에 있으면 10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0에서 코너 라인을 한번 이쪽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올 공간이 충분하고 돌면 코너 쪽으로 돌아서 맞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공이 80 위치에 있어요.
80위치에 있으면, 자, 저쪽 40포인트에서 코너 쪽으로 들어오면, 자, 지금 1, 2 조건에 걸리죠? 이건 코너 방수가 아닌 거예요. 공이 이렇게 있어야 이제 코너 방수가 되는 겁니다. 내 공이 80일 때는. 이걸 먼저 확인하는 습관들이 꼭 필요해요. 자, 지금까지 내용이 하프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들어가는 입사각을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 좁은 각인지 긴 각인지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이 하프 스텝을 기반으로 응용을 할 건데 응용하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보통 실전에서 코너에 이렇게 1, 2적구가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이제 움직일 때마다 코너를 가는 하프 시스템을 기준으로 어떻게 응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반칸당 팁 하나씩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너일 때 무회전이니까 반칸이 오려면 1팁, 2칸이 오려면 2팁, 한칸 반이 올 때는 3팁을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4칸까지 갔어요. 4칸까지 가면 그냥 3팁에서 반칸 더 앞을 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쉬워요. 3팁 당점도 쉽고 반칸 더 앞을 치는 게 보정이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점 1팁, 2팁, 3팁의 구분은 제 기준에는 옆단 3팁, 끝이 3팁이고 거기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간 그 지점이 2팁, 그리고 대각선에서 12시 그 중간 지점을 1팁 기준으로 저는 잡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당점을 딱 정립시켜 놔야 돼요. 자, 이제 배치를 놓고 제가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하프 시스템 응용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배치를 놓고 하프 시스템을 응용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프의 라인을 찾아야 되겠죠. 자, 지금 50에 25 라인. 이게 코너로 가는 라인인 거예요. 근데 지금 1, 2적구가 한 칸 위에 위치했습니다. 그럼 무회전일 때 코너가 아닌 원팁을 추가하면 한 칸 위에 도착해서 득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득점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1, 2적구가 지금 반칸 한 칸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반칸에 팁 하나씩 추가니까 지금 한 칸이면 2팁 회전을 주면 됩니다. 아까 50에 25 라인이었죠. 자,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반칸 더 늘어나서 3팁 주면 되겠죠. 자, 라인은 아까와 동일한 50에 25 기준선 3팁만 주면 이렇게 득점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3팁 지점에서 반칸을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 회전량을 더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더 이상 추가할 회전량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선 50에 25 라인에서 반칸을 더 앞에 쳐버리는 거예요. 3팁을 주고. 그러면 지금 25를 보고 치는 하프 라인에서 20을 보고 3팁을 주고 치는 겁니다.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쉽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레슨 영상 잘 보셨나요? 자, 하프 시스템, 대대 입문할 때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꼭 아셔야 되는 시스템이고,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보셔가지고 꼭 복습하셔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저 또한 장축에서 출발하는 뱅크샷을 칠 때는 5&하프 시스템 쓰지 않고 하프 시스템을 응용해서 씁니다. 훨씬 정확도가 높고 계산이 빨라요. 연습 많이 하시고 1팁, 2팁, 3팁의 당점 부분도 정확하게 연습할 겸 꼭 정립시키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